안녕하세요. 생활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꾀람지예요. 여러분은 육수낼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은 냄비에 멸치 몇 마리와 다시마를 넣은 다음 10분 정도 끓이는 방법으로 육수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감칠맛 나는 진한 맛을 충분히 우려내기가 조금 힘들어요. 여기 똑같은 재료로 우려낸 두 개의 육수가 있는데요. 1번은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대로 냄비에 넣고 10분 동안 팔팔 끓인 보통의 육수이고, 2번은 압력솥에 5분 끓인 육수예요. 그리고 이건 냉찜 육수인데 찬물에 멸치와 다시마만 심플하게 넣었더니 진하게 우러나지는 않았더라고요. 같은 재료를 넣고 같은 양의 물로 우린 육수인데도 진하기의 정도가 많이 다르죠? 그럼 압력솥으로 진하게 육수 내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압력솥에 물 1리터, 손바닥만한 다시마 2장, 멸치 10마리를 넣은 다음 불을 켜고 끓이다가 휙휙휙 수가 세게 돌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인 다음 5분 더 끓여주세요. 불을 끄고 김이 빠질 때까지 두면 이렇게 진한 육수가 만들어져요. 저는 이렇게 넉넉하게 육수를 낸 다음 병에 담아 냉장 보관을 하는데요. 한번 만들어두면 일주일 정도는 사용할 수 있고 요리할 때마다 편하게 꺼내 쓸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육수를 보관할 때는 이렇게 입구가 큰 병을 사용해야 육수를 담기도 좋고 세척할 때도 손이 쏙 들어가서 편해요. 오늘은 미리 만들어 두었던 멸치 다시마 육수로 잔치국수를 해 먹었는데요. 이것저것 안 넣고 다시마와 멸치로만 만든 육수인데도 국물이 진해서 참 맛있어요. 오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